몸에서 아내를 떨어뜨렸을 경우 5초 안에 다시 업지 못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어, 한번 다리가 풀렸어. 계속 풀리는 거지 뭐. 저기 한번 넘어지면은 힘들어. 어유. 아니 아내들이 순환이네 넘어지면. 달리기에는 살벌한 레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후 3천여 명의 관객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 아,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근데 아까 물에 빠뜨리지 않았어 이 커플? 아내 없고 달리기에만 있는 특별한 매력, 바로 장애물을 넘어 더 돈독해지는 커플들의 사랑입니다. 드디어 우리와 간다 멤버들의 출전 순서. 오, 저 남편 체격 좀 봐. 아니 근데 아내 체격도 장난이 아니야 저쪽은. 정수야 기죽지 마.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가는 종소. 아, 이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어, 이겨.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종소야. 자, 힘내. 첫 번째 장애물 1m 높이의 통나무 허들도 간발의 차로 앞섭니다.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끄는 종수의 뒤를 이어 아내 없고 달리기에 출전한 우간다 멤버들. 과연 이들은 예상보다 더 치열한 이 레이스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아, 이번에 이길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기대돼. 화이팅! 미국과 사는 건 뭐야? 아내 없고 달리기래. 안해? 엄마 외롭잖아. 엄마가 따로 갈까? 엄마가 들리는 거 같아. 그만해. 뭐만 하면 뭘 자꾸 따라가. 이렇게 없네. 진짜 매달려 뛰는 거네. 와, 너 엄마 없고 뛰어도 되겠다. 우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야 되겠네. 흙탕물에 막 아우 저 어떡해. 우와. 이런 거야. 고생 좀 하고. 의연쌤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업어본 적이 없어. 아빠랑 엄마는 옛날에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업어봤을 거 아니야 아빠가. 얘 이렇게는 안 업었지. 그냥 나 업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업는 거를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줘. 내가 지금 가만. 야, 엄마 몸무게가 해볼게, 그럼. 해봐. 결혼할 때 43kg도 안 해보셨는데. 중심 이동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빠? 아빠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어? 아빠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여기 딱 올라와 있지. 밑으로 놓으면 내가 쓰러지지. 그러니까 딱 올라가. 그러니까 어, 잠깐만. 야, 아빠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이게 내 느낌인데? 야, 이거 아프고. 이게 먹었어. 이렇게 매달리지. 어. 매달리면 되네. 뛰어봐, 살짝 아빠. 이게 될 것 같아. 그런다니까, 이런다니까. 다시 나와, 내가 먹어볼게. 이렇게 엎히면 이렇게 엎히지. 이렇게 엎히면 이렇게 엎히지. 이렇게 하면 엎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그치? 세상에.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당신은 날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못 없지. 그렇게 봤지. 아니 엄마가 더 잘 없네. 그러니까 나는 쉽게 없잖아.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엄마 43kg 있는데 나 안 업어줬다니까. 근데 봤지. 야, 내 중심 이동 딱 해주니까 쉽게 가지. 그치? 만약에 내가 업었는데 나를 이렇게 딱 감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은 거잖아. 해봐. 내가 방금 느낀 건 세월이 갈수록
엄마가 강해지고 아빠가 약해진다는 거야. 잘해. 응? 느낀 게 그거야. 내가 나중에